섹스폰 학교 정성훈입니다. 오늘은 섹스폰 렉으로 소리내기 연습하는 방법, 그리고 왜 이 렉 연습만 따로 이 강의를 만들었는지, 여러가지 이제 이 렉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해요. 먼저 이 섹스폰의 렉, 전에도 이제 강의를 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위치거든요. 얘만 정말 잘해도 톤, 그리고 기본적인 기초, 처음으로 입문하시는 분들의 그 이제 기초 막 이렇게 오래 하는 거 싫잖아요. 그리고 막 금방 악기 불고 싶은데 막 그 너무 이렇게 빨리 하고 싶은데 그 방법을 알려줘도 안 하시는 연습 중에 하나, 이 렉 연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 잘 들으셔서 하시면 너무나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오늘 색소폰 렉으로 이제 소리를 이제 내보도록 할 건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법은 전 시간에 또 이제 수업을 했었죠. 그래서 그때 배운 것 같이 오, 입 모양은 오 모양으로, 입, 치아는 여기 마우스피스 위에 고무 무조건 붙어 있어야 돼요. 고무 위에 위치아. 제가 왜 계속 이거를 강조를 하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뭐 그래서 윗니빨 너무 강하게 누를 필요는 없지만 위치아에 패치를 강하게 고정을 시켜주는 것들 너무 중요하고 고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리니스 살짝만 말아주시고, 뭐 엄청 맛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너무 많이 울 필요는 없어요. 너무 많이 울 필요 없고 그냥 리드 살짝 말아주는 정도만, 네, 살짝만 말아주시고, 그 다음에 살짝 물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아리니스 말자 말았죠. 그리고 윗니빨 고정할게요. 윗니빨 눌러주는 만큼 윗니스도 세게 눌러주는 거 절대 아니에요. 윗니스 눌러주고 아랫니스를 리드 이렇게 대주기만 하는 거죠. 대주고, 처음에는 악기 소리 잘 안 나잖아요. 그쵸? 조금 물고 막 이랬는데, 한 여기 마우스피스가 한 100 정도라고 한다면 50, 한 반 정도 무세요. 마우스피스 한 반 정도 무셔가지고 처음에는 소리 시원시원하게 나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점점 조금만 물면 되니까 처음엔 좀 많이 무시고 부르시면 돼요. 한 절반 정도 넣으시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호 그대로 쭉 불어주시는데, 자 여기서 문제. 자, 소리 났죠? 소리 났는데 여기서 엄청 중요한 거 한번 잘 들어주세요. 주법은 어떤 모양이 정답이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정말 유명한 연주자가 막 입을 막 이렇게 했다 그래서, 뭐, 오, 막 이렇게 했다 그래서, 막, 아, 막 이렇게 했다 그래가지고, 아, 막 이렇게 했다 그래가지고, 그 모양을 내가 따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큰 착각인데, 그분들은 정말 열심히 연습하시고, 이렇게 터득하신 그런 모양이신데, 절대로 어떤 앙부슈를 똑같이 그거를 따라 해가지고 하셔서는, 이렇게 성장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알고만 가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 중요한 것은 주법이 어떤 모양은 절대로 아니다, 호흡이 가져다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렉 연습할 때 그 부분을 확실하게 찍고 넘어가 주셔야 나중에 뒤에 연주를 하고 어떤 뭐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다시 이거를 하질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연습이 엄청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 호흡. 네, 이 주법. 내가 그러면 진짜 좋은 주법은 뭔가 저도 몰라요. 어떻게 제일 좋은 주법, 뭐 어떤 모양이 제일 좋은 주법이에요? 그거는 정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호흡, 우리가 악기 이렇게 불죠. 이렇게 호흡을 쓰죠. 이 호흡이라는 이 친구들이 나에게 맞는 주법을 가져다 줘요. 내가 인위적으로 주법을 만들어서 막 불게 되거나, 예, 그렇게 되면 아주 좋지 않은 주법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전공한 친구들도 그렇고 이제 악기 오래 하신 분들 보면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주법
습관을 잘못 고쳐놨던 것들을 바꾸는 게 제일 어려워요. 네. 한번 내가 터득하고 내가 한번 이렇게 했던 것들을 처음을 잘못 배우면 바꾸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인위적인 방법을 써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다양한 의견들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기초 정말 잘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호흡이라는 친구들이 나한테 정말 좋은, 맞는, 내 여기 근육에 맞는, 내 치아에 맞는, 내 입술 두께에 맞는, 내 호흡에 맞는, 그쵸? 내가 원하, 내 귀가 원하, 내 뇌가 원하는 그런 좋은 주법, 그런 모양이 돼.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어떤 모양을 이렇게 만들려고 막 그렇게 인위적으로 힘을 쓸 필요가 절대로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냉 연습을 할 때 절대 힘들어서는 안 돼요. 그냥 이게 정말 가볍잖아요. 이 색소폰 목에 휘어있는 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정말 힘은 들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뭐 팔짱 끼고 불어도 되고. 그쵸. 그냥 편안하게. 내가 그냥 앞쪽 분다 해서 양쪽 딱 팔 양쪽 해놓으시고 그냥 불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항상 편하게 냉 연습을 해주셔야 되고, 만약에 내가 힘이 들고 입이 아프고 막 이래요. 그럼 쉬어주셔야 돼요.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착각하시는 부분이 힘들면 더 해야 되고 막 하면 내가 더 잘 될 것 같다 생각하는데, 한 50분, 뭐 한 40분 연습하고 한 20분 정도 쉬어주고, 그 20분 쉬어줄 동안 40분 동안 막 이렇게 했던 것들이 20분 동안에 자리를 잡아주거든요. 그렇게 쉬어주는 것 또한 연습이기 때문에 너무 무리해서 막 몰아쳐서 하실 필요 없으시고, 40분 뭐 아니 50분 내지 10분, 40분 내지 20분 정도 이렇게 충분히 쉬어주셔서 연습을 해주시는 게 너무 좋습니다. 이 냉 연습. 그리고 냉만 소리를 내는 것 뿐만 아니라 색소폰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조립을 하셔가지고 연주를 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호흡을 소리를 내잖아. 소리를 딱 내죠. 딱 낼 때 한숨 쉬듯이. 한숨 어떻게 쉬죠? 한 번 들어 마셨어요. 그쵸? 그리고 한 번에 뱉어요. 허. 하고 호흡을 허. 하고 하죠. 허. 하고 한숨을 쉬게 되면 당연히 목이 그냥 열리게 돼 있어요. 그쵸. 그래서 악기 불 때도 좀 이렇게 목을 열어서 악기를 부르라는 강의 되게 많은데 틀린 말 아니에요. 목 열어서 악기 부르셔야 되고, 편안하게 호흡이 쫙 나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소리를 낼 때 한숨 쉬듯이 한 번에 호흡을 쭉 내뱉고, 그리고 숨을 딱 내쉴 때 내가 뭐 8분 쉼표, 뭐 4분 쉼표, 이거 조금 쉰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다 이렇게 막 조금밖에 호흡을 안 들어 마시고 악기 연주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 호흡은 최대한 많이 들어 맞춰 주시고, 조금 여유있게 가면 어때요? 네, 나중에 이따가도 조금 제가 이제 악기 연주나 이런 것들 조금 뭐 강의하겠지만, 여유 되게 중요해. 그래서 이거 연습할 때도 굉장히 여유를 가지고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소리를 낼 때 한숨 쉬듯이 호흡을 쫙 뱉어주시고, 숨 들어 마실 때는 많이 들어 마셔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입모양. 자, 그러면 색소차 악기 그럼 이 주법 그러면 뭐 이렇게 뭐 오 해보고 뭐 윗니빨 붙이고 아리엑스 말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버리면 그러면 뭐 이렇게 돼버리죠. 그래서 제가 어떤 모양을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연구를 좀 해봤는데 이렇게 하면 좀 괜찮을 것 같다 해가지고 좀 테스트를 해봤어요. 근데 생각보다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제 그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색소폰 모양을 이렇게 하죠. 아, 악기를 딱 불었을 때 저는 어떤 모양이 되냐면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 윗 이빨이 한 이만큼 들어가 주고요. 이만큼 들어가 주고, 아랫입술, 여기 엄지손가락에 아랫입술이라고 했을 때 윗니빨 많이 들어가 주죠. 여기 아래는 조금만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고개가 딱 이렇게 내려가 있어야 돼요. 딱 고무로 딱 고정해 주시고. 그래서 영어 알파벳 이렇게 G 모양.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건 제가 이제 터득을 했던 부분이고, 이 모양, G 모양으로 하게 되면 소리가 굉장히 잘 납니다.
근데 쉬 모양이 아니라 아이 모양. 1대 1. 이제 턱이 아프기 시작해요. 악기 보시면서 턱 아프신 분들 가면 있어요. 저도 옛날에 턱 되게 아팠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턱을 내가 일부러 이렇게 내밀고 있어서 그래요. 어떤 분들 이렇게 불어요. 엄청 아파요. 막 뜨겁고 여기 막 부러질 것 같고 떡떡거리고 막 턱 진짜 부러질 것 같이 너무 아픈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모양이 내가 그냥 입 다물죠. 그냥 했을 때 뭐 부정교합이신 분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부정교합이신 분들은 입 딱 다물셨을 때 내가 편한 딱 그 입 모양 그 입 모양 그게 아래가 조금 또 턱이 조금 튀어나왔다고 그래가지고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 부정교합 있으신 분들은 위 아래 턱이 좀 더 나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뭐 그런 분들은 뭐 이제 그냥 그 입 모양대로 그러니까 지금 입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가 약간 우리가 약간 여기가 나와 있고 여기가 조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 약간 그거를 조금 더 이렇게 크게 확대해서 이렇게 G 모양으로 악기를 이렇게 부시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G 모양. 네. 이해가 안 되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한 번 더. 그래서 지금 이 넥으로 해야 될 거 한 번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윗입술이 아니라 아래 그러니까 위치아 마우스피스 딱 해주시고 아래 입술 살짝만 대주시는 거예요. 얘 갖다 꽉 물면 안 돼요. 왜냐면 오픈이 있는데 아래 입술로 얘를 딱 눌러보면 얘를 탑혀버리면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거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주법은 호흡이 가져다 주는 거지 내가 인위적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악기는 항상 편안하게 불러주셔야 된다는 거 정말 편안하게 한숨 쉬듯이 호흡은 한숨 쉬듯이 뱉어주시고 들어마실 때는 호흡 많이 들어맞아주시고 여유기가면 어때요? 그쵸? 그리고 입 모양은 알파벳 모양으로 알파벳 G 알파벳 G 모양으로 해서 위에가 조금 튀어나오고 아래가 조금 들어가는 모양이 가장 조금 자연스러운 모양이거든요. 너무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했을 때 여기 조금 튀어나오게 저만 그런가요? 하여튼 이렇게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보니까 되게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넥 색소폰으로 넥 소리 내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영상 보시고 구독하기 좀 눌러주세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영상 올라올 때마다 알림도 가고 되니까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